대구의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호가도 크게 떨어졌고요. 매매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규제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가 나올 내년까지 조정 국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서너 달 동안 매매 가격이 2억 원 가까이 오른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오른 가격에 팔겠다는 매도자도, 제값을 주고 사겠다는 매수자도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근 아파트는 지난주에 비해 호가가 2천만 원 이상 떨어졌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제를 避케간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2천시가 된게뭐 4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대곡동에 있는 아파트도 뭐 5억 4천에 거래됐다가 계약 3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되고 이런 경우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동구를 비롯한 다른 구군에서도 거래 문의가 크게 줄었고, 매도 매수인 간 눈치 보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지금 시장에 팔리기 지금 부족하고요. 막 오르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길에 가면 내 집도 팔고 한가 더 주고도 사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권 시세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규제를 읍면동 단위로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나올 때까지는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가면서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위축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전월세 난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